요정이랑 한패 안녕.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. 아니 아, 화형 너무 아깝다. 일단 재물. 저거 두 마리 잡으러 갈까? 재물 믿고 한번 가보자. 아, 나 비탄이었구나. 흑우 부적 클로스 라인. 전장 불격을 암시하는 것인가? 불격 집게? 포션 짱트. 따다다단단단단단단. 흐릿 불린. 죽어죠. 여기서 몸박을 넣어줍시다. 이런 젠장. 마 자신 있나? 나도 연막 다 있다. 선명해져서 돌아온 레가블린. 전등 화염장벽. 화염장벽 짓고 이막에서 쉐 태우러 가자. 아, 허허. 아 진짜 전장 넣었어야 했나? 잘까? 자야겠는데? 포션 조금 아깝다. 아껴놨다가 나중에 쓸걸. 망할걸. 어떻게 소비 세기가 잡히지? 나머지 카드는 다 공격하던데.
역시 갈비지 게임. 어포 짱둥이질 짱마의 짱상 킹마의 황상 연사 혈안 몽댕이. 그러네 앉아도 되네. 어포 넣고 몸박 채워볼까? 아니면 연사 몽둥이로 좀 좁히고 다닐까? 킹마의 황상을 넣고 수비를 맞춘다? 스냅고 실패. 땡. 실력 게임 타락 타타타 타락 타타타타 타락. 일반 몹 잡으러 갑시다. 여기 일반 몹 쭉 보고 저기 상점 보고 일반 몹 보면서 타락 타락 서치나 좀 빨리 하자. 헤이야 다음 턴에 짱둥이질이면 잡지. 아 수치.. 아 저거는 손상이니까. 네, 이도류 이도류 몸박 연사. 근데 지금 약간 타락이 아직 안 나왔지만 타락이 나온다 치면 약간 덱을 줄여야 될 것 같긴 하걸라며. 엘리트에서 쫄리면은 연막탄 뿌리고. 흑우 부적 감동의 순간. 노잼 개노잼 노잼 개노잼. 어 잠깐만 화염장벽 써야 되는데. 가지 덕분에 살았다. 어우씨 진짜 반갈 죽을 뻔했네. 근데 이제 스킬카드가 좀 모자란데 흘려보내기 이런거 나와야되고. 왜 저 또 나냐. 화염장벽으로 태워야되는데. 이게 가지 타락이지.
이게 게임이지. 디스즈 게임. 아이. 으잉. 딸기 흘려보내기. 자구 엘리트 더 보자. 굳이? 없어도 잡잖아. 하하. 차라리 수비 올려주는 유물을 찾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? 킹창을 걸으다니. 걸을 수도 있죠. 징끈이 좋을까 흘내가 좋을까. 가지 타락에서 잘 모르겠음. 카드 게임에서 가지 타락을 뽑는 게 실력이 아닌가. 나 방금 저주 안 지웠나? 잠깐만. 나 지금 타격 지웠어? 아이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. 타격 혐오가 또. 저주인 현각 본거임. 샘 이벤트 본거임. 큰 그림. 빅픽처. 빅픽처. 셋. 네크로 흑옥. 네크로 흑옥도 되게 조합 특이하네. 그러네. 이거 약간 저거네. 저주 추가 점프 각이네. 뒤지지만 안으면요. 가지 타락 있으니까 강화해도 되겠지?
지워도 지워도 계속 나온다. 내 거로 미해서 줘. 내 꼬롬이 돌아왔다. 무감각? 아씨, 여사 짱둥이질을 못했네. 근데 여사 짱둥이질보다 더 중요한 게, 잠깐만 지금 좀 쏠리는데. 저기요? 스킬카드가 남아나질 않는데. 아, 파열 왜 안 썼지? 여수랑 좀 헷갈렸네. 아, 죽나요. 야, 다 썼는데? 없는데? 이걸 병요정이? 갓 요정이 해냅니다. 포식이 안정적일까? 무적이 안정적일까? 안정성 측면에서 무적? 잼큐브로 타락 빨리 뽑는 게 제일 좋지 않나? 저열도 좋을 것 같긴 한데. 억지롭긴 해. 아, 왜 억지로예요? 가지 타락이 있으니까 억지로 아님. 아무튼 아님. 아, 깨시 뚝배기 하고 싶다. 타락 파워 자자. 아, 클로스 라인 썼어야지. 저거 살려두는 게 나았을까? 펴놓기. 킹염 갓벽불 vs 킹짱 가채. 심장 생각하면 킹짱 가채가 낫겠지. 킹킹킹킹. 어예, 저턴 타락이다. 세 번 때리는 거다. 이게 게임이지. 혈안이 낫겠지. 아니면 안 넣든가. 타락 빨리 뽑으려면은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지. 근데 혈안은 가지덱에서 너무 좋은데. 이 미래를 보고 혈안을 집었습니다. 아싸. 개득. 핵이득. 이거 저주 지우지 말고 저주 다섯 장 접어볼까? 저열에서 한 장 더 받는다 치고 몸부림 지울까? 저주 다섯 장. 저주 받을 점수 받자.
타격도 왜 저주로 안 쳐줌? 선천 저주는 좀 세우자. 무감타. 아, 혐도리색. 이제 웬만한 건 넣지 말자. 타락 늦게 나올까봐 무섭다. 아, 이도류랑 같이 쉴걸. 집게 에임 완벽. 무장의 제가 확실히 좋아. 그리고 가지 타락은 더 좋지. 진아, 진아, 안 먹어도 되겠지? 가지 타락 빨리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가지 타락을 쓰면 진화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을. 가지가 준. 타락 썼지? 네코로미 구원까지 정말 완벽하다. 흘려보내기도 필요 없겠지. 흘려보내기 지워도 하이랜드 안 되지. 아, 예, 미라손이다. 후회는 좀 센데, 근데. 후회는 좀. 네. 후회는 좀. 후회 파열. 여기서 이제 푸른 양수 나오고 네크로노미콘이랑 파열 콤보 쓰는 엔딩이죠. 아트스포.
병법 써볼까? 아, 오뎀이나 맞아서 졸라 아파. 내 다리 돌려줘. 이게 당신의 바리케이드입니다. 전장 필요 없겠지? 타락이나 빨리 봅시다. 아이고 아깝네. 이건 좀 아깝다. 이봐 친구, 돈이 없잖아요. 허허. 저 상점 주인 저거 우는 소리 짜증난다. 상점 주인색. 무감각. 무감각은 하나 더 넣을 만한가? 부적특. 서순왕. 가독불. 무감각 vs 가독불. 무감각이 나을 것 같은데. 저주 지우려면 저게 나왔을까? 저 꼴이 나왔을까? 연사 지옥불. 약간 무감각 만능주의가 있어가지고. 무감각 사기인 거 인정하는 부분. 인정. 네크로도 막힐걸요? 그래서 달팽이가 역겹습니다. 초커는 뚫릴텐데 저거는 막힌단 말이야. 어리석은 놈. 잠깐만요. 님. 아, 조작임. 이거 조작임. 암튼 조작임. 야야야. 아 진짜 달팽이 너무 사기임 진짜. 아 달팽이 오베림 진짜 말도 안 된. 달팽이가 이 게임 최대 적폐다. 응, 첫턴 타락이야.
꺼져. 우리 1년 더 한다. 우리 1년 더 한다고. 후회는 태워야 되니까. 그르르. 광폭화 함부로 쓰면은 고래보기 딱 좋습니다. 전에 깝치다가 광폭화에 되었었지. 아, 퍼펙트 못함. 아이, 공화가 왜 이렇게 많아? 디펙트야? 잠깐만요. 공화특 장당 8방어 1드로우인. 따라란단 따라란 따라란. 에, 뭐 강할 것도 없고 참여자까? 살 것도 없죠. 땔감이 나서까? 흑우 부적 진짜 열심히 일했다 이번에. 아이, 시원하게 때리네. 아, 타락 먼저 썼어야 했는데 이거 서순이구만. 오저주 점수 높아요. 얼마더라? 한 100점 안되나? 100점 맞죠? 엄청 높은. 아, 그냥 때렸으면 잡았는데. 펜터 킹짱 가지? 여기 퍼펙트 안 되나? 여기도 퍼펙트 안 되겠죠? 에, 후회 반대. 후회로 적어도 되나?
9회 있으면은 퍼펙트가 안 되나? 상태 이상으로는 퍼펙트가 불가능하던데 저주로는 되나? 저주로는 되지 않나? 200 깎았죠? 불뿜기는 방어됐죠? 불뿜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죠? 아까 무감각 넣을지 딴 거 넣을지 고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되게 쓸모없는 고민했구나. 왜 그딴 고민을 했지? 멀티 보도 심장이 반으로 쪼개지는데 완넘 못해서 저주 100점 오야 강해요. 아, 부적특 진짜 부적임. 갔지. 이거 종 없었으면은 2막 끝나고 나서야 가지 나왔겠네. 이렇게 보면은 종이 캐리했다. 가지가 세 번째 있었는데 이렇게 세개 뽑았으니까